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47회 시나리오를 수립하자에 대해서 한번 또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제가 방송 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했던 이야기가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 들죠? 당연합니다. 가장 큰 골격을 세워두고 거기에다가 살을 덧붙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골격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닥터 KTV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속적으로 지금 거의 47회니까 방송이 상당히 진행됐지 않습니까? 제가 한 50회를 기점으로 주식 기초 강의는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하고 중급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타이틀을 새롭게 해서 중급 강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초 강의라고 타이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더 제가 내용적으로 그렇게 추가를 할지는 제가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를 꾸준하게 봤다면 귀에 아주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예, 저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을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상향 종목이고 수급도 좋았지만 이렇게 목표치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단기 저점을 갱신해 나가면서 횡보하던 추세나 아니면 단기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해낸 이러한 시점에서 자 이평선들 다 밑에 받쳐놓고 돌파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요런 매매 기법을 중심 매매라고 저는 이름 붙였거든요. 자, 볼린저 밴드와도 나중에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중심 매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적절히 조정받고 난 다음 눌림목이라든지 시세 초입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만 길게 쭉 끌고 갈수 있는 중장기 투자가 제대로 될수 있는데, 이렇게 오른 만큼 많이 오른 이런 고점에서 추격하고 난 이후에 나는 중장기 들고 가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엄청난 하락 올때 벌써 크게는 한30% 이상 손실 난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신고가 가고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빠져버리니까 손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인근에서 버티고 있다가 하루 이틀 더훅 하고 빠질 때 여러분들 던져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넣으면, 야,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던지고 나니까 올라가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뭐 주식시장에 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그 잘못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시세 초입에 매수를 해서 쭉 들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고점 부위에서 수익 날때못 챙겼다가 밀려버리면, 여러분들 손실이 크게 나는 거거든요. 버틸 만큼 버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됐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버텼잖아요. 한 번도 훅 하고 치면 심리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던져버린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반등하면 적어도 이 반등 나올 때 끊어버리면 손실이 최소화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익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던지고 나니까 올라간다 이런 엇박자를 타게 되는 경향이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 내용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편입하려고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저번 시간에 현대차는 말씀드렸고, 자, 카카오 제가 한번 보면서 제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수하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천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수립할 것인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카카오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86,000원대 여기 라인에서 제가 언급해서 11만 원대 이야기까지 제가 하고 난 이후에는 방송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박살 났습니까? 잘 가고 있죠. 제 말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방송 앞에 이렇게 제목 보시면 카카오 분석 이런 내용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검증하십시오. 저는 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매수의 포인트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카카오에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를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 3년 정도의 하락 추세를 여기 인근에서 이제 돌파해냈죠. 그러면서 저점 구간은 이렇게 탄탄하게, 자, 탄탄하게 자꾸 올라가고 있죠. 저점 구간이. 자,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여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뭐 카카오뱅크 이런 부분들도 뭐 영향이 있습니다만, 자, 일단은 이렇게 3년에 가까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자, 돌파하고 나니, 자, 여기 인근에서도 먼저 빨리 잡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점도 자꾸 높여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트렌드를 그리면서 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최적의 타이밍은, 자, 이것을 돌파해내고, 자, 이런 눌림목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 지점이 가장 최고 잘한 매수가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자, 이 라인이 86,0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86,200원에서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쭉쭉쭉 무조건 치고 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다가 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할 것이다. 9만 원이 맨 처음 돌파돼야 될 것이고, 95,000원, 10만 원, 11만 원 이렇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갈 것이다 했는데 그 부분도 다 맞았죠. 자,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3년 동안에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렇게 저항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만 원을 지금 터치하고 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끝났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부위에서는 틀어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조정받고 난 다음에 지금이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모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종합주가지수 앞방송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린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조정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조짐이 보이면 다시 매수할 수 있다. 카카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반등의 조짐이란 것은 양봉이 서거나 외국인이 사거나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 사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좀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 누적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기관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괜찮죠. 자, 제가 뭐 방송하고 있는 내용들과 괴가 벗어나는 게 없을 겁니다.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었고, 그 다음에 하락의 기간이 3년 정도였기 때문에 그 하락 트렌드를 돌려내고 나면 단기간에 그것이 다시 하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적어도 동기간인 한 3년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고 일단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월 달 중순 정도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서 이제 한 4개월째 접어드는데 아직까지 기간도 많이 남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 부위에 이제 10만 원, 98,000원 이 라인은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왜요? 이렇게 돌파하기 힘든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 이 부위는 이제 저항을 받았던 부위가 지지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럼 97,000원 라인, 이 라인은 지지선일 거기 때문에, 자, 저는 97,000원 정도 라인, 자, 여기 10만 원 라인, 여기를
지지를 한다면 저는 매수에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지받는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퉁 하고 깨질 때 95,000원, 97,000원 저는 매수를 시작할 겁니다. 자, 이것은 저의 가상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자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60일 인근이기 때문에 자, 양봉이 나왔죠.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한번더 퉁하고 깨진다면 97,000원 라인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주식 시장 잠깐 아까 코스피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고점에서 급락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물론 빠지긴 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자, 종합주가지수는 이러한 지점까지 60일, 20일, 60일 다 깨고 이러한 120일 인근까지 지금 내려간 반면에 어떻습니까? 시장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97,000원대 오면 저는 매수를 할 것이고 자, 가도 또 105,000원 이 라인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밀리면 자, 97,000원을 깨지 않고 1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반등 놓으면 자, 추가 매수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중장기로 들고 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한 2회에서 3회 정도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손절은 9만원 밑으로 깨면 손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확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9만원 정도를 손절 라인 보고 그러면 한8% 정도 손절이 되겠죠. 9만원 잘 깨지 않을 거라고 현재는 판단이 듭니다만, 9만원 깨고 내려오면, 자, 잠깐, 손절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거 보이면, 이평선 올라타는 모습 보이면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SNS에서 카카오톡 안 깔은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별로 없었다고 판단이 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거둬들여야 될 때가 이제 서서히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9만 원, 그 다음에 9만 한 5천 원 정도의 2회 정도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 97,000원이죠. 97,000원, 97,500원에서 한 2회 정도 분할을 하고, 9만원 지켜주고 다시 반등할 때또한번더 저는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 완료하고, 자, 여기 240을 깨는 9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손절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여러분들,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거기에서 기관 외국인, 자, 매수 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추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다. 자, 외국인이 갑자기 막 맛있게 던져버린다든지 기관이 같이 던져버린다든지 하면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9만원 인근 지지 못한다면 던져버린다. 자, 이렇게 저는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자, 앞 방송에는 현대차에 대한 부분 제가 좀 말씀드렸죠. 14만원대, 저는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지금 현재 두 종목 지금 매수할 계획이 있거든요. 현대차와, 카카오. 자, 여러분들, 너무 많은 종목을 백화점식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앞 방송들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군들을 설정을 하고 그 종목들을 계속 돌려보시다가 압축적으로 한 두세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것이 선택과 집중의 개념에서 좋은 것이지 뭐 일곱 종목, 열 종목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는 여러분들 관리가 잘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관심 종목을 설정해 놓은 화면을 좀 열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네. 자, 나와라.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코스닥 상위 종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업종 대표 관심 종목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놨고요. 제가 지금 원래 방송을 하던 컴퓨터가 아니라서 지금 좀 매끄럽지 못한데,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이러한 식으로 종목군들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관심 종목군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관심 종목들을 내가 타이밍이 나왔다 싶은 종목들을 이렇게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대여섯 종목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돌려보다가 타이밍이 나오면 아, 이제 타이밍이 나왔다. 이제 접근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접근을 하라고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대차와 카카오, 제 관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나오면 제가 매수를 하려고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도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분 들어오셨네요. 진카오보이님 반갑습니다. 필명이 좀 낯이 익는데요. 저 방송 한번 들어보셨던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47회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꼭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시나리오대로 맞아떨어진다면 매수한 후에 홀딩을 할수 있고, 시나리오대로 나오지 않다면 매수 자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아니면 매수 후에 홀딩의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도 포인트가 나오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나왔을 때는 내가 청산을 하겠다. 그것이 수익권일 때는 익절이 될 것이고, 반대로 내가 샀던 가격보다 빠져서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손절이 되는 것이겠죠. 익절이라고 매도 포인트를 지키고 손절이라고 매도 포인트를 시그널이 나왔는데도 안 지키면 안 되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